네, 세 번째 챕터, 수동태. 오늘은 유닛 1이죠. 수동태의 의미와 형태, 기본적인 부분들을 먼저 살펴봅니다. 자, 수동태라는 말의 의미부터 확인합시다. 수동태의 반대말은 뭐야? 능동태의 반대말이죠. 능동태는 어떤 동작을요, 어떤 동사를 사용할 때 동작을 능동적으로 하는 거야. 내가 밥을 먹는 거지. 내가 능동적으로 먹지. 근데 수동태라는 거는요, 수동적으로 그 동작을 당하는 거야. 자, 밥은 나에 의해서 먹히죠. 지가 먹는 게 아니라 먹힘을 당하죠. 수동적으로 당하죠. 그런 게 수동태인데, 자, 이 수동태의 형태는 be 플러스 동사 ed라고 나왔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pp입니다. pp. 과거 분사를 써줘야 돼요. be pp가 수동태를 쓰는 공식입니다. 알겠죠? 이거 꼭 외워줘야 되고. 자, 그리고 초점은 어디에다 두냐면,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행위에 영향을 받는 대상. 다른 말로 하면 목적어입니다. 우리 동작의 대상이 바로 목적어였죠. 목적어에 초점을 둘때 사용한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자, 이건 쓰지 마세요. 나는 빵을 먹는다. 그치? 빵은 목적어지, 여기서. 근데 이 동작의 대상이 되는 빵이 이제 초점을 두면, 빵이 주어가 된다는 거야. 목적어가 주어가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빵은 나에 의해서 먹혀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동작의 대상이었던 빵에 초점을 두면, 다른 말로 하면 목적어가 주어로 가면, 그러면 이제 이게 수동태의 문장을 쓴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지우고요. 자, 다시. 목적어에 초점을 둘 때, 동작의 영향을 받는 대상에 초점을 줄 때, 즉,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쓰세요. 자, 목적어가 주어로 갈 때, 우리는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자,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게 그렇다면은, 그럼 우리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문장 이거 알고 있죠?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그 다음 뭐야? 주격 보어. 3형식은, 갑자기 왜 형식을 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어. 4형식은 목적어가 몇 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오죠? 자, 5형식은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 나오죠? 그치. 자, 그럼 봐봐. 목적어가 주어로 가는 게 수동태인데, 자, 딱 갈라가지고, 1형식과 2형식은 수동태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아니, 목적어 자체가 없는데 수동태가 존재하겠어? 수동태 없죠. 그럼 3, 4, 5형식은요? 목적어가 있으니까 수동태가 다 존재하겠죠. 그러면 4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니까 수동태 몇개 존재할까? 두개 존재합니다. 이론상으로 이해가 되죠? 알겠죠? 간접 목적어를 뺄 수도 있고, 직접 목적어를 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가 주어로 갈 때, 이때 사용하는 표현. 그럼 목적어는 당연히 동작을 당해야 되겠죠?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동태를 쓴다라는 거고요. 이잘 보면 더이 문장을 보면 이해가 쉬워. 자, 셰익스피어는 썼다. 자, 뭘 썼어? 로미오와 줄리엣을 썼다. 여기서 행위에 영향을 받는 대상, 쓰다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이었고, 그 말을 우리는 목적어라고 하죠. 근데 그게 주어로 갔어. 로미오에서 줄리엣은, 그러면 지가 쓴 거야, 쓰여진 거야. 쓰여졌다라고 해야죠. 쓰여졌다, 누구에 의해서? 셰익스피어에 의해서. 그래서 수동태는요, 해석을 하면은, 뭐뭐 한다가 아니라, 뭐뭐 된다. 혹은, 뭐뭐, 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written이 이제 write, wrote, written, write 쓰다의 PP 형태라는 거는 알아야 돼. 알겠지? 그 밑에 이제 잠깐 나오는 빨간색으로 나오는 표현들도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happen이나 disappear 등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 몇 형식 얘기하는 거야? 1, 2형식 얘기하는 거겠죠. 1, 2형식 동사를 우린 자동사라고 하죠. 자동사라는 말은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예요.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하고, 목적어가 필요한 3, 4, 5형식의 동사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타동사. 혹은, 목적어를 쓰기는 쓰는데, 뭔가 좀 어떤 동작이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는 타동사, 혹은 소유를 나타내는 그 have. 요거는요, 가지고 있음을 당한다. 뭔가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resemble, lack 이런처럼 상태 혹은 소유를 나타내는 동사들은요, 비록 3형식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수동태는 쓰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보세요. All the files, 모든 파일이 사라졌다. 어디서부터? 컴퓨터로부터.
아니, 이거 목적어 없는데 어떤 수동태가 어떻게 나오겠어? 안 나오죠. 그쵸? 사라짐을 당했다. 이게 안 돼. 이런 거. 그냥 사라졌다야. 자, 그 다음에. 마이크는 닮았다. 누굴 닮았어요? 아빠를 닮았다. 아빠는 마이크에 의해서 닮음을 당했다. 뭔가 말도 이상하고요. 이런 이게 동작이 아닌 동사들. 비록 삼형식이긴 하지만 요것도 주어로 갈 수가 없어. 목적어가 주어로 가서 수동태의 문장을 만들 수가 없어. 자, 요 내용 잘 이해했어요? 자, 두 번째 행위자 생략입니다. 사실 수동태를 쓰는 이유가 왜 선생님 똑같은 문장을 이렇게 어렵게 굳이 수동태로 만들어요?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영어는요, 강조하고자 하는 말을 먼저 씁니다.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 내가 이걸 먼저 말해주고 싶을 때, 그걸 먼저 써주고 수동태로 써준다 이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행위의 주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저 끝에다가 by 하고 이렇게 처리하잖아, by. 그러면 중요하지 않으니까 생략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되게 많은 경우 생략이 가능합니다. 보세요. 프랑스어는 말해진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어디에서? 모나코에서. 자, 누구에 의해서 말해집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말해지죠. By people.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럼 사람들에 의해서 말해지고, 뭐 동물들에 의해서 말해지나? 뭐 뻔하기도 하고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안 쓴다고. 자,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어디에서? 전쟁에서. 아니, 누가 죽였는지, 뭐 군인들이 죽였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잖아. 지금 전쟁이잖아, 전쟁. 전쟁이니까 죽임을 당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냥 요것만 죽이지. 뭐 누가 죽였는지, by people, by soldiers.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그래서 생략합니다. 알겠죠? 다음은 이제 수동태의 여러 가지 형태인데, 자, 요거는 이제 오른쪽에다가 좀 메모를 좀잘 하면서 한번 외우세요. 자, 우리가 시제를 나타낼 때 지금 과거 시제라는 게 있고요. 현재 시제라는 게 있고요. 미래 시제라는 게 있죠. 자, 그럼 이제 단순 시제부터 우리 수동태를 정리할 거야. 자, 일단 수동태를 쓰는 공통 공식은 be plus pp라고 했어요. be plus pp. 자, 그러면 이제 pp는 고정이고요. 비동사만 바꿔서 과거 수동태, 현재 수동태, 미래 수동태를 맞출 거야. 자, 그럼 현재일 때는 비동사가 어떻게 바뀌죠? am, are, is, pp. 자, 이때 am, are, is, pp가 나오면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뭐뭐 된다. 뭐뭐 해진다. 자, 그럼 이거를 뭐뭐 되었다, 뭐뭐 해졌다라고 과거 수동태를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pp는 고정이고 비동사만 was, were로 바꾸면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was, were, pp. 그럼 뭐예요? 되었다. 이것만 쓸게요. 해졌다는 안 쓸게요. 그럼 이제 미래. 될 것이다. 해질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빌려와. 그리고, MREG의 원형. 조동사 다음엔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will be, pp. 자, 외우세요. 따라해보세요. will be, pp. 그러면은 뭐뭐 될 것이다. 할 것이다가 아니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여기 따라올 수 있겠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진행형을 쓰는 공식. 진행형을 쓰는 공식은요, 비동사 플러스 ing죠. 여기다가 비동사 플러스 pp를 합칠 거야. 자, 그러면 중간에 동시에 만족시키는 빙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자, 따라해봐. 비빙 pp. 이거 중요합니다. 비빙 pp. 자, 이것도 좀 칸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넓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땡길게요. 비pp입니다. 동시에 쓰는 거. 자, 비빙 pp 하면은, 자, 그러면 뜻이 뭘까? 내가 하는 중이다가 아니라 되는 중이다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써보자. am, are, is, being, pp. 따라해보세요. am, are, is, being, pp. 그럼 나는 방을 청소하는 중이다가 아니라 방이 나에 의해서 청소되는 중이다. 할수 있겠어? 자, 그러면 이게 되는 중이었다라고 가려면 이것만 비동사만 어떻게 하면 돼? was, were, being, pp 하면 되는 중이었다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하면 될까? 미래 진행 수동태. 자, will be 일단 똑같이 써주고요. being, pp 써주면 되죠. 자, 근데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되는 중일 것이다죠, 이거는. 실제로는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우리 완료 시제도 이렇게 수동태로 충분히 만들 수 있겠네. 완료 시제 쓰는 공식은 have 플러스 pp죠.
여기에다가 또 B 플러스 PP를 합칠 거야. 수동태를. 그러면 요 두 개를 만족시키는 bee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해보세요. have been PP. have been PP. 자, 그러면 3인칭 단수일 때는요. have나 이제 has도 나올 수 있겠죠. have, has, been, pp가 나오면 요거를 완료 수동태라고 하고요. 자, 과거 가면 had, been, pp 나오겠죠. had, been, pp. 자, 미래 완료 나오겠죠. 수동태. will have, 이거. will have, been, pp 나오겠죠. 자, 이 형태를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 have been pp는 뜻이 뭐냐? 이거 너무 쉬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재 완료 해석하는 방법 네 가지 기억나죠? 경계, 완결 기억나죠? 기억나요? 자, 경험은 뭐야? 해본 적 있다잖아. 근데 여기서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수영을 해본 적 있다 이게 아니라 뭐 수영은 나에 의해서 되어져 본 적 있다라고 거꾸로 뒤집기만 하면 돼요. 경계, 완결을 뒤집기만 하면, 수동태로 뒤집기만 하면 됩니다. 되어져 본 적 있다. 됐어? 자, 계속일 때는 우리가 해왔다 라고 해석하잖아. 그치? 쭉 해왔다. 나는 영어 공부를 해왔다. 그게 아니라 영어는 나에 의해서 공부되어져 왔다. 계속의 느낌을 살리고 수동태만 넣어주면 돼요. 자, 완료는 내가 이미 했다죠. 그쵸? 완료했다죠. 그럼 이거는 나는 숙제를 방금 끝냈다. 숙제는 나에 의해서 방금 끝내졌다. 되어졌다. 완료의 느낌 살리고 수동태로 바꾸기만 하면 되고요. 결과도 사실은 비슷하죠. 해버렸다 이렇게 많이 쓰이잖아. 근데 되어져 버렸다. 이렇게 현재 완료를 수동태로 가면은 선생님 이제 이거는 해석이 좀 헷갈릴 것 같아 다 썼는데 이렇게 have pp에다가 수동태의 느낌만 살려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게 이제 have pp, have been pp에 대한 해석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제 요게 had been pp로 가면은 그 시점만 과거로 이동해주고 will have been pp 하면은 시점만 미래로 이동만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 메모 잘 해놓고 자 그럼 일단 요거를 왼쪽을 우리가 가기 전에 요 형태 있죠? 선생님이 아홉 개 써준 형태로 있죠? 자 지금 외우세요. 지금 외우고 넘어가야 됩니다. 선생님이 외우고 넘어가는 거는 외우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시작! 됐어? 내가 이렇게 다 was your pp, am I is pp, will be pp 그 다음에 was your being pp, am I is being pp 이렇게 뭔가 술술 쓸 만큼 일단은 내가 이걸 암기하고 넘어가야 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그런 상태에서 1번, 2번, 3번, 4번을 보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미래 수동태 will be pp 사실 이건 pp라고 그랬죠? 너무 쉽죠? 그쵸? 되어질 것이다. 그럼 뭐야? 미팅은? 회의는? 원래 held가 hold에 대한 pp입니다. hold. hold가 잡다도 있지만 개최하다, 열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면 열릴 것이다가 되겠죠. 수동태니까. 언제? 12월에.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e being pp 보여요? 이거 우리 했죠? be being pp, am I is be being pp, was were being pp, will be being pp 다 했죠?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자, 지가 수리를 하는 거야? 수리가 되고 있는 거야? 수리가 되고 있는 거죠. is being repaired 하면 지금 수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당신은 사용할 수 없어요. 그것을. 되죠? 그 다음에 have, has, been, pp 요거는 사실 경계, 완결이 다 들어가서 이제 어떤 해석이 가능할지는 네 개 중에 골라서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비행이 지가 취소한 거겠어요? 취소가 된 거겠어요? 취소되었다. have been pp, have has been pp 나왔었죠? 이때는 우리가 완료로 써야 되겠네. 그치? 경계, 완결 중에서 완료로 써야 돼요. 자, 뭐 때문에 취소되었다? 폭풍우 때문에 취소가 되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건 안 했는데 조동사 BPP 요것도 좀 중요합니다. 자,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B를 그대로 B라고 살려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책은 must be returned 하면 뭐야? 반납되어야 한다. 할 수 있겠어? 반납하단데 BPP니까 반납되다. 여기다가 해야 한다라는 느낌만 더해주면 되잖아. 반납되어야 한다. 언제까지요? By next Wednesday. 다음 수요일까지. 자, 요런 조동사 말고도 다른 것도 똑같겠죠. 자, 보세요. Can be PP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자, 그럼 can은 뭐야? 할 수 있다. BPP는 된다니까. 두 개 합쳐봐.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may 한번 해볼까? may BPP 한번 해볼까? 자, may는 뭐야?
아마 뭐뭐일지도 모른다. PPP는 되다.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조동사의 느낌 살려서 해석만 해주면 됩니다. 중간에 그런데 이렇게 be가 am이지 이런 형태가 아니라 조동사 다음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의 형태인 be라고 적혀져 있다는 사실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아래 채권 먼저 볼게요. 자, these earrings. 자, 이 귀걸이들은 make란 동사 나왔어. 얘 지가 만들겠어? 만들어져야겠어. 자, 당연히 만들어져야죠. 요거밖에 안 보이죠? 그럼 만들어졌다. 누구에 의해서? 내 여동생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태양이. 자, 동사 보니까 rise, rose 나왔네. 뜨다잖아, 뜨다. 아, 요거는 뜨다. 태양이 뜬다. 이거는 몇 형식이야? 일형식이야, 일형식. 이거는 수동태가 없어. 일형식과 이형식은 수동태가 없어. 그냥, 여기서는 근데 rises냐, 아니면 rose냐, 요걸 봐야 되는데, a few minutes ago라는 과거 시제가 나왔으니까 떴다. 요게 맞겠죠. 어디 위로? 바다 위로 떴다. 몇분 전에. 수동태 나올 필요 없습니다. Rise는 목적어가 필요가 없는 자동사예요. 자, 이 스웨터는 should, wash가 나왔네. 그러면 세탁해야 할까? 세탁되어야 할까? 당연히 수동의 관계죠. 그런데 조동사니까 should be washed 이렇게 와야죠. 그렇죠? 조동사 다음에는 am이지의 원형인 be를 그대로 살려서 should be washed. 그러면 세탁되어야 한다. 찬물에. 됐죠? 충분히 할수 있겠죠? 자, 요 내용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고, 아까 그 시제 파트 외워줘야 되고요. 다시 한번 이 왼쪽의 내용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요. 암기할 거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프랙티스 문제를 풀어보세요. 알겠죠? 오답 정리 꼼꼼하게 하고, 모르는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하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어요.